이 버튼에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버튼 처음 거 비트 셋 버튼 누르시고요. 클릭하시고 스위치 공통 기능이 한번 와보십시오. 스위치 공통 기능에서 지연 기능을 써보려고 해요. 지연을 2초를 해놓으면 이 버튼을 2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지만이 이 버튼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PLC에서 타이머 써가지고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전송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2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동작하는지. 중간에 시스템 변경은 터치 사운드 죽여서 체크 해제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전송하시면 예스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2초 이상 누르고 있어야 동작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아까는 바로 비트셋 버튼이 먹혔는데 지금은 1, 2 이렇게 해서 먹힌다고요. 시간 지연 기능 자체를 터치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PLC에서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의 노하우는 노하우고 요령이에요. 왜냐면 작업자가 그냥 막 눌렀을 때막 동작하면 좀 그래서 0.1초를 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 지연을 주면 조작할 때 조금 더 확실한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눌렀을 때 바로 조작하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툭 눌렀는데 동작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시간 지연 기능을 넣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비트 모멘터리는 인터롭 기능을 넣어볼게요. 스위치 공통에 인터롭 기능을 넣을 건데요. 인터롭 기능을 M0가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M0라고 해놓으면은 M0 값이 비트 ON이 되면, 즉 M0가 1이 될때 가능한 거예요. 인터롭 기능. 확인 누르시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M0가 0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트 모멘터리 버튼 눌러도 동작 안 하죠, 아예. 인터럭이 걸려 있으니까. 아예 안 눌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트 셋 버튼을 눌러서 M0가 1로 되면, 그다음부터 얘가 눌리죠. 그래서 인터럭 기능 자체도 이렇게 터치해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럭 기능 없을 거고요. 자,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그 스위치 자체에 램프가 켜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 공압 장비에서도 스위치 자체에 램프 달수 있죠. 네, 그러한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트 셋 버튼을 눌렀을 때는 불이 들어오는데 M0 값이 1이면 이 스위치 자체에도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는 중간에 램프 기능이 있습니다. 램프 기능. 여기 보시면 램프 기능. 램프 기능을 체크를 하시고 스위치에서 어드레스를 복사해 오면 여기 어드레스도 M0로 와요. 물론 이 M0 말고 다른 어드레스를 써도 되는데 우리는 M0 버튼 비트 셋을 눌렀을 때 M0 값이 1이면 버튼도 불이 켜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렇게 램프 기능을 넣으면 명판도 온오프로 바뀌어요, 이제. 원래 비트 셋 글씨 하나만 썼었는데 온오프를 다 글씨가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태에 복사하면은 오프 온 전부 다 글씨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드레스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스위치 어드레스, 램프 어드레스 두 개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0라고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뭐 Y20번 써도 되고 램프를 다른 거 써도 되는데 우리는 M0 값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M0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얘도 이제 켜져 있는 게 보이죠. 같이 램프 기능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